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아, 오늘 8월 16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아, 저번 주, 아, 금요일 날 상황, 그리고 미국 상황 잠깐 챙겨보고요. 아, 이번 시간에는요, 아, 얼마나 반복을, 아, 해도, 아, 전혀, 아, 부족함이 없는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점은요, 추격 매수하지 말았거든요. 고점에서 폭등한 많이 오른 종목이, 아, 고점에서 더 갈까 싶어서 추격 매수하면, 아, 큰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아, 들어드리면서 한 번 더, 아, 우리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해요. 자, 전일, 아, 코스피 1.23% 하락, 코스닥은 2.31% 하락입니다. 아, 해외 시장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강하게 빠졌는데요. 아, 외국인이 작정하고 차익 실현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4,641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1,200억 매도했고, 코스닥도 781억, 기관도 아, 1,000억 가까이 매도한 상황입니다. 다만 선물을 외국인이 4,200개 정도 사주면서 뭐 적절히 마무리 됐으니까 아,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해외시장보다 좀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전일 해외시장도 조금 아 그냥 조정으로 마무리된 거거든요. 다우존스 0.12% 상승, 나스닥은 0.21% 하락, 반도체 지수도 0.07% 하락, 독일도 0.71% 하락. 뭐 적당한 조정입니다. 다우존스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적절히 옆으로 횡보하면서 숨고르는 과정이고요. 나스닥도 크게 밀린 이후에 그대로 끌어당기니까 별로 무리 없습니다. 자, 여전히 달러 약세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일 좀 과하게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매도를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보기가 용이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총 상위 코스닥은 여기 시총 상위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이쪽이 있는데, 포진해 있는데, CGN이 19%, HLB가 12%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이제 LG화학과 같은 종목들 5%대 하락, 전기차, 수소차, 그린뉴딜, 그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 강하게, 자동차는 오름폭에 비하면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가 1%대 하락이니까요. 자, 2차전지가 상당히 좀 전일 조정을 많이 받았고, 제약바이오, 진단키트가 그리고 소부장 이런 쪽이 상당히 차익 실현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유독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있죠? 어딥니까? 중국 소비, 화장품 개통, 아무리 퍼스픽 4.80%, 그리고 이마트 6%대 올라갑니다. 닥터K가 일주일 전에 제시했던 중장기 가능한 다섯 종목, 여기 좀 잘 안 보이시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SK하이닉스,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이마트, 아모레퍼스픽, 중장기 가능하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자,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턴 어라운드 가능하다. 여기 구간에, 그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올라가는 겁니다. 강하게 이마트도 중장기 가능하다는 이유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여기 구간에서 말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여기 구간에서 말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막 그만한 위치입니다만, 이거 올라가면 중장기 한다 했으니까 이제 2주도 안 지났는데 밑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그죠? 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순환매 예측이라든지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시젠도 맨 마지막에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은 적어도 여기 정도,
여기 말고는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여기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못해요. 저보고 해라 해도 못해요. 너 10억 투자해라. 내가 1억 보태줄게. 여기 사. 이러면 저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럽니다. 왜? 10억에 10%인 1억을 지원받았다 한들 빠져버리면 20% 30% 그냥 빠진다 아닙니까? 지금 32만 원에서 22만 원 왔지 않습니까? 10만 원 빠졌으면 30% 넘게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애초에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꼭대기 들어가 가지고 그죠? 잘못하면 큰 폭의 손실입니다 이겁니다. 자, 신풍지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배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 사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자마자 반토막입니다. 여기 정도가 매수 포인트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단 이슈를 보였던 삼성중공업 우선주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연속 상한가 10방씩 올라가는데 여기서 96만 사서 30만 원대까지 70% 가까이 빠지고 이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억하심 정 없어요. 그죠? 적어도 이렇게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고가에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다 생각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위험한 것도 어느 정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유 뭐 인생 별거 있어? 상감 반감 30%인데 그런 욕심, 그죠? 그런 욕심 때문에 화를 불어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눌림목 구간이나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못본분 있을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업종 대표주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0만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0만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자, 여기가 틀어막혀 있던 30만원대인데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합니다. 30만원 인근.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무너뜨렸습니다. 28만원에 살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요. 그 이야기는 리바이벌이 너무 심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30만원과 33만원 사이의 박스권. 그리고 여기 구간에는 31만 5천원 이탈하면 청산하고 28만원 인근에서 반등 가능하다. 여기서 매수하라가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셀트리온의 전략이었습니다. 앞전 방송도 돌려보시고요. 자, 반등했어요. 31만 5천권까지도 왔습니다. 넘어섰습니다. 31만원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중요하다 했는데 3, 4 합병 뭐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아직까지 계획 없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상당히 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흐름을 여기 30만원권인 그리고 60일권 여기를 무너뜨리면 되지 않는다. 이번에 무너뜨리면 상당히 주가가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0만원 잘 지키고 반등을 강하게 하면요. 조금 더 횡보하다가 그 다음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30만원 무너뜨리고 60일 또 무너뜨린다면 또 무너뜨린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0만원을 또 무너뜨리면서 60일마저 휘청거린다면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30만원과 60일선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4합병 이슈 때문에 10% 가까이 갔다가 닥터케인 여기서 매도 의견 드리니까 쭉 빠졌습니다. 공시가 갑자기 나와버립니다. 그거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와 관계없이 잘 피해냈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잘 던졌으니까 차익실현 잘한 거죠. 자, 10만원이 중요합니다. 셀틴 헬스케어는 여기 21과 60일 인접한 10만원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데요. 왜 중요한가? 셀틴 헬스케어는 여기 10만원권에 저항을 받다가 돌파했고 지지하고 그죠? 10만원이 상당히 중요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밑으로 또 하회한다면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아무리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났지 않습니까? 전년 1년 동안에 영업이익을 다 커버하는 그죠? 850몇 프로입니까? 한 분기에 났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밑으로 쳐져버리면 10만 밑으로 쳐져버리면 상당히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 9만원권으로 다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60일을 잘 지키는지 여부, 그리고 11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지금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SK 케미칼도 그렇고요.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당분간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에 대한 발을 살짝 한 발짝 뒤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 타이밍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재반등 타이밍인 거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다면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죠. 닥터케이가 핫서머 이벤트 3개월 플러스 1개월, 3개월 결제할 시에 1개월 추가 지원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남은 2020년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링크 따라가면 있어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 많지 않습니까? 핫 이슈잖아요. 그러나 어저께 던졌어야 됩니다. 큰 폭으로 5% 하락인데 오른 게 너무 많아요.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러분들은 내동 매매하지 마시고 추격 매매하지 마시고 20일 인근, 적어도 20일 인근까지 오는 상황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닥터케이는 20일도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물론 20일 오면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20일과 여기 55만 6천 원권 정도 분할 이런 식으로 해 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2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밀린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SDI도 조정. 자,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SK 이노베이션도 조정.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그나마 조정폭이 조금 작습니다만, 자, 화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은 임시 공휴일이죠. 이거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조정도 받아야 됩니다. 핵심은 20일 인근입니다. 20일 인근. 자, 삼성전자 잘안 빠져요. 1% 빠졌습니다만. 왜? 20일 인근에 지지권이니까 다른 것 비해서 잘안 빠졌다 이겁니다.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또. 그죠? SK하이닉스는 왕따 당하고 있는데요. 중장기로는 별 손색 없다 생각합니다. 반도체 지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양호합니다. 뭐 D램 가격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너무 왕따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8만 5천 원권 인근 정도, 8만 4천에서 8만 5천 원 인근 오면 그래도 불었으니까요. 닥터케이 적당하게 탈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한번 치고 가기를 기다렸는데요. 기대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해서 단가 적당하니까 8만 4천 원 이상 가도 충분히 수익이거든요. 약세 보이는 SK하이닉스는 적당히 보고 탈출 의견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20일 인근에서 자꾸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을 해 드릴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KMW 5G 20일 인근입니다. 20일 인근에서 반등하죠? 20일 인근에서 반등해요. 20일 인근에서 매수라고 우상향하는 종목 그 밑에 60일이 있어요. 봐요. 20일에서 샀는데 주춤해도 밑에 60일 인근 가면 또 지지하면서 반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 20일에서 매수하라 매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NH 한국사이버계열제 볼까요? 20일 인근에서는 반등해요. 여기 또 어딥니까? 20일 인근이니까 전혀 그렇게 빠져도 NH 한국사이버계열제는 빨간불 들어오죠. 기관 외국인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자, 어디 관심 가져야 된다? 20일 인근에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일 인근.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초반에 못 따라잡았다면 지금 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닥터케이처럼 여기 밑에서 잘 잡아서 못 갔다면 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냈어요. 하락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눌려주는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는 그 전략. 이평선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이렇게 눌림목 20일 조정권에서 매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양호한 트레이딩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텔레콤도 이제 상당히 통신주가 소외됐다가 반등하거든요. 지금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No. 보고 있다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제 관심권에 둘수 있다. 모든 게 일정하죠?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자, 시젠 고점 부위에서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빠졌어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더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닥터 K는 EDGC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20일 인근에서 매수했는데 쳐졌어요. 60일 인근에서 매수 추가 조금 더 했어요. 전일 말고 전전일. 자, 이제 전일 생방송 상당히 길게 했는데 여기 구간에서 매수해도 된다 해서 매수를 하니 6% 갔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갔다. 좋아하신 분도 방송에 있어요. 그죠? 8년 만에 분기 흑자 달성했다는 소식으로 5% 인근 빠지다가 4% 인근으로 강하게 땡겼으나 같은 섹터 내에 시젠이 대장인데 큰 폭으로 흔들리니까 같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만약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만약에 한번 들어온다면 외국인은 들어와요. 참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랩지노믹스 이런 것도 외국인 들어와요. 그죠? EDGC도 전일 장중에는 외국인 들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집계된 상황은 기관에게 쌍끌이 매도네요.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건 때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60일을 잘 지킨다면 반등 한번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지 않을까. EDGC의 전략까지 같이 제시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닥터 K가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이라든지 주식 기초 강의 231회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된다 생각하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